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누누이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 잘 안 찾아지는 것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하는 부피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잘 찾아질 거예요. 제 성경으로는 511쪽입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전무후무한, 대개 전무라는 말은 써도 후무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후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기록이 뭐냐? 기록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래잖아요.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사람은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이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전무도 하지만 거의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후무도 하지 않겠는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큰 교훈을 얻겠는데, 솔로몬의 이름 뜻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다윗은 많이 전쟁을 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 전쟁을 많이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한 결정적 이유가,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걸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 아들 때 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정복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굉장히 승리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면 이면에는 다윗의 삶은 힘들었다는 얘기죠. 삶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주어진 다윗의 그 심정은, 너는 좀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유대의 3대 임금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정말 유대 역사뿐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전무후무한 대단한 왕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 왕의 삶이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왕상 2장 12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느냐? 11장 43절에서 마칩니다. 11장 43절에서. 그러니까 약 9장 정도. 9장 31절을 기록하고 끝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저 지나가는 일장의 춘몽이구나. 인생이라는 게. 더군다나 솔로몬은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막 한 200년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60세에 죽습니다. 60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회갑에 딱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하고 6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빠르구나. 쉽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데서 지혜를 깨달으셔서 우리도 역사 속에 그저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야 된다는 강한 도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네, 정말 이게요, 그냥 살아갈 일이 아니요. 정말 잘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네,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장점도 단점도 가장 많았던 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솔로몬 왕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먼저 솔로몬 왕의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점? 잘한 거. 솔로몬 왕이 잘했던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 첫째, 솔로몬 왕은 참 좋은 아버지를 뒀다는 겁니다. 누구? 참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참 믿음의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면 아마 얘는 나를 아버지라고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아버지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거반 없어요.
법안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선택한다면 자식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부모도 있겠고 하나도 없어지는 부모도 수두룩할 거라는 얘기죠. 선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엄마를 만약에 자식이 선택한다면 아마 우리 애는 나를 엄마로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니요. 겸손하지 말고 한번 솔직히 한 분. 예, 그러면 다시 만약에 자식이 엄마를 선택한다면 나를 엄마로 선택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 그 뭔 말인지를 지금 잘 못 알아듣는. 자식은 부모가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나누니까 엄마구나. 그렇죠. 이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엄마를 골라라 했을 때, 우리 애들은 나를 고르라고 해도 엄마로 고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는 분. 높이 높이. 내리지 말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내리시고. 아마 선택을 하면 나를 엄마로 선택 안 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들어. 바로 이분들이 선택했다면 자식 없이 살아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부모는 선택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관계지만, 내가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삶이 아름다웠던 결정적 증거는 좋은 결과는 아버지 잘 만났다는 거. 아버지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하냐면 일단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그 바탕 후에 아들은 그냥 딱 계승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내 이놈 자식 너 죽여버린다.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갈만 치고 죽이지 못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참 제가 거기서 또 은혜 받은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누가 뭘 잘못해도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봐주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예. 예, 내가 이 한국을 확 멸망시키고 싶어도 한국에 너 때문에 내가 봐준다. 내가 서울을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어도 서울에 있는 너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런 지렛대 역, 인생 역할. 그게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멸하실 때 롯도 사실은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요. 그게 바로 그런 역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요. 니느웨가 다 죽을 뻔했어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요. 바로 그런 역할.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죽기도 해. 아가니 같은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렇다면 묻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요. 고르는 은사는 있어. 고르는 은사는. 그래요. 말 그대로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요. 정말 그 좋은 아버지가. 두 번째 솔로몬 왕에게는 참 정말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일천번제를 써요. 일천번제. 무슨 번제? 일천번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영원히 의인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제사 한번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제사 한번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는 의인의 반열에 이르렀단 말이죠. 예배는 제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솔로몬은 몇 번이나 드렸다? 1000번.
자, 생각을 봅시다. 구약엔 제사요, 신약엔 예배인데,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성수주일 하면 몇 번 드리는 겁니까? 52번. 10년 하면 520번. 20년 해야 1040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수주의를 솔로몬은 20년 동안 한 번도 범하지 않고 했다 이 말. 쉬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20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아프든지 뭐 이런 어떤 뭔 재난이 있든지 그러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천번 제사라고 하는 건 물론 주일날마다 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그러면 매일 제사를 한 번씩 드린다고 돼도 만 3년이 필요한 게 1000번 제사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제사 드린 적 없고 다윗도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 적 없어요. 오직 솔로몬이 대단한 1000번 제사는 대단한 거예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돼. 그렇지. 난 여러분 삶 속에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받는 게 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뭘 받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솔로몬의 삶 속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고 다 들어주고 싶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이 올 때 꼭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요. 솔로몬한테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믿음의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오면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도 원튼 원치 않든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 믿음이 유지되지. 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라면 믿음 다 까먹을 거라. 목사도 예배 잘 안 드리면 믿음이 까먹는데 여러분은 얘기할 것도 없지. 그래서 꼭 예배 빠지지 말고 제단 잘 쌓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솔로몬 참 잘한 게 있는데 기도를 참 잘해요. 뭐를?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된다? 제발 부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기도가 뭐가 돼야 돼? 응답되는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시작. 응답되는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기도 한마디로 민족을 살려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해요. 진짜 웃기는 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무슨 생활을 해야 돼?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시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만 없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은 먹었었다. 나는 진짜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보세요. 광야 40년은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때는 하루도 만나를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 불기둥을 보내주지 않으면 추워서 살 수 없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매일매일의 기적 속에서 그들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서도 무슨 원망도 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정력이 이때보다 낫다. 그래도 난 참 인간은 희한하다. 아니 지금 광야를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뭔 또 정력 탓은 하느냐 말이야. 난 왜 저 비아그라가 시끄러운지를 이해가 돼요. 말을 바꾸면 광야에서도 비아그라 장사는 됐을 거다. 왜냐? 찾잖아. 거기 있을 때는 정력이 좋았어. 그게 정력 탓할 때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좋다. 너희들 정력이 좋아지게 해주마. 해가지고 그냥 고기를 너희 코에 기름이 흐를 때까지 먹여주마. 기름이. 아, 그러니까 정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름에서 나오는구나. 기름에서. 그 기름이 고기죠. 고기가 단백질이죠. 참 성경을 잘 보면요. 별별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믿었어,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어? 소를 잡은 들 가하며 양을 잡은 들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 모세처럼 믿음 좋고 모세처럼 열 가지 능력을 행했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무슨 중풍 걸렸냐? 두고 봐라 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매출하기 때를 그냥 지면에 거의 1m 가까이 쌓아버렸어요. 한 달 동안 코에 기름기 흐르게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느낀 게 꼭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원망의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원망의.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이렇게 하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꼭 그렇게 원망의 투로 하지 말고 무슨 투로? 감사의 투로. 뭐 애기가 설령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좀 잘못됐어도 하나님 감사옵기는 이 속에도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어? 내가 작정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작정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그건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격화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 죽여버린다 내가. 막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막 죽여버린다. 그때 모세가 탁 가로막고 서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이 목이 고다서 죽였다 하시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어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다가 능력이 딸리니까 광야에다 버리고 갔다 그러지 목이 고다서 누가 죽였다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말이 돼 안 돼 이게 그 말이 되잖아. 기도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았어요. 말이 되는 한마디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린다. 말이 되는 한마디 기도는 교회를 살려버린다. 말이 되는 한마디 기도는 가정을 살려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말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그 어린 것이 세상에 20살인데 어리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사오니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아오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전곡을 폭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어째 너는 어린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드냐.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줘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요. 하나님은 뭐고 인간에게 못 주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문제란 말이야. 내 문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다. 시작.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다. 그럼 그거는 못 깨닫고 그 자식도 보면 그러죠. 왜 자식도 뭔가 회사를 맡겨줘도 너끈히 해낼 자식이 있고 도저히 줘가지고는 그냥 거들낼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맡겨놓으면 너끈하게 해낼 자식은요 주고 싶으려고 해도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고요 맡겨놓으면 거들낼 놈은요 왜 안 주세요? 아 맡겨보세요. 참 정말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말이요. 네 자신을 바로 알아라. 예, 그래서 기도가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다 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까운 것은 솔로몬이요, 부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수를 구하지를 않아. 수. 그래서 생명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60세에 죽었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꼭 기도할 때 잘 따져보고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응?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주고 뭐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수를 주마 그 말이 없으시더라고. 자 거기서 잘 깨달아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언제 죽을까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 나는 잘은 살겠구나. 아 나는 참 경고는 하겠구나. 아이고 그런데 나는 올해는 못 살겠구나. 여기서 봐라. 왜? 아무리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따져봐도 수가 없어. 수가. 이 목숨 수. 너희가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리라. 그게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좋은데 좀 빨리 죽어요. 그거를 기도 속에서 어렴풋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경동아, 내가 지금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줄 아냐? 나중에 이 애미 늦고 병들면 애미에게 잘해주라고 내가 지금 저금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병들 걸 알았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같은 말이 돼도 내가 너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거 이놈아? 이 애미 늙어도 잘해주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말하지. 왜 애미 늙고 병들면. 늙고 병들면. 그러니까 이 어른은 젊을 때부터 나는 늙으면 뭐 할 걸 알았다고. 병들 걸 알았어. 자기가 하는 말 속에. 말을 분석해 보세요.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이제 좀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뭔 소린지 모르고 살지 말고 분석을 해보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같은 말이라도 나는 늙어도 꼬장꼬장 건강할 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늙으면 아플 거야. 벌써 그러니까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늙으면 아플 걸 알았다는 거죠. 참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해주는 얘기가 아니오. 이거요 보통 여시 같아야 알아내는 거요 이거. 예,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를 잘했다. 네 번째 솔로몬은 그 지혜가 대단하죠. 기도 응답으로 온 거지만 지혜가 이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의 지혜가 예? 전무후무. 지혜는 지식은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해서 실력은 굉장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움이 없는데도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재판할 때 그 지혜로움이 나오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죽은 아기 하나 놓고 산 아기 하나 놓고 나눠 가져라 할 때 친엄마는 그저 그 사람 주세요.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지 사람 것도 되지 그게 너 아니다. 그 지혜가 그 지혜라는 게 또 그래요. 남이 들어보면 그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이 없을 때 그 말을 해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죠. 계란을 하나 갖다 놓고 계란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 계란이 이렇게 안 섭니다. 이것이 자꾸 자빠져. 이렇게 자꾸 자빠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빠지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팍 쳐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놨어. 그러니까 에이 그건 나도 하겠다. 근데 여지껏 못했잖아. 그렇잖아요. 여지껏 못했잖아.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로웠다. 다섯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은 그의 나라 내각의 조직을 아주 견실하게 잘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이 솔로몬이나 이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수천 년 동안 그랬어요. 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왜 수턱의 외침을 받고 살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요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국론이 분열되면 안 돼. 이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약소국가예요. 왜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적어도요 싸움을 못해도요 딱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좀 커도 헐렁하게 잘못 사는 사람들을 건드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괜히 딱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때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끼우 던다든지 벌써 때 왜 꼬라봐 하고 싸우지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를 괜히 건드는 건 없거든요. 그 나라가 단단하게 살아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부지해야 될 필요성이 적은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누구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받는 피해가 많으면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됨은 기본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허술한 경비 속에 자꾸 주변 강대국들이 931번이나 쳐들어오게 했는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솔로몬한테 배웠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세요. 다 뭐 전쟁은 끝난 것 같고 다 이제는 뭐 민주화가 된 것 같아도 지금도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약육 강식의 원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로 남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각을 조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솔로몬은 국방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잘해놓습니다. 국방정책을. 다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 찾아보기가 뭐해서 그냥 제가 제목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솔로몬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글재주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천자문을 쓰죠. 삼천자문.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또 배운 게 제발 부탁인데 늙더라도 책 읽고 좀 좋은 문화적 그런 소질을 가꾸면서 늙어가세요. 좀 귀티 나고 고티 나게 이렇게 좀 늙어가세요. 그래서 정 할 게 없으면은 붓글씨라도 쓰시고 난이라도 그리세요. 나는 뭐 내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러니 그 세상 쉬운 게 난이더만 뭐 먹물 찍어가지고 그냥 쭉쭉 뽑아 올리면 되더만 그래요 이렇게. 뭐 어쨌든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 둘째치 그래도 그냥 먹물 찍어가지고 쭉쭉 뽑아올려 제일 쉬운 게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좀 하세요. 세상에 경무당 가봐. 할머니들 전부 삼삼오 앉아가지고 뭐 화투나 치고 있고 말이야. 그나마 자식이 준 용돈 몇 푼 가가지고 가서 아 기왕에 칠려면 좀 잃지 말고 따봐. 왜 잃어가지고 또 야 용돈 다 드렸다 어머니 드린 지 며칠 안 되잖아 잃었다 다 왜 잃어 하려면 따든지 지혜롭게 아이 고스톱을 쳐둬요 좀 기도를 해봐 하나님 뭐 먹어야 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 아니오 예 똥 먹으면 이번에 설사한다 그러니까 공산을 먹어라 이렇게 에?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하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무슨 하나님이 똥 먹으라 공산 먹으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안 가르쳐줘 하지 말라고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그 뭐하는 짓이냐 말이오 나이가 들수록 고상하게 늙어가서 애들 앉혀놓고 한문이라도 하나 가르쳐주고 애들 앉혀놓고 인간이 살아야 될 됨됨을 가르쳐주고 엄마 바쁘고 아빠 바쁘니까 이렇게 할머니들이 좀 고상하게 이렇게 나이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경로당 가가지고 말이야 앉았어요 고스톱 쳐가지고 돈 잃었다고 용돈 안 준다고 싸가지 없다고나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머님은 있으셔요 여덟 번째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보세요 내 집을 하나 지어도 그래 훌륭한데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경에 성전 짓고 재미 본 사람 참 많은데 이 성전은 왜 중요해?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뭐를 사랑하게 돼요? 성전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참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힘들다고 옆에 교회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만 돼. 그 정말 유익되지 않습니다. 에? 유익되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둘림이라면 에? 이분하고 이분하고 서로 틀리니까 괜찮지만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인데 이게 부담된다고 이리 가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내가 말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말이야. 네가 왜 옮겼는지 그 중심을 은혜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립니다. 심한 병이.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백부장이 그를 고치려고 와요. 예수님에게. 에? 네, 하인이 심한 중풍병이 걸렸나이다. 그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주님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덧붙여줬어요. 세상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게 은혜 받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아멘. 주님 나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남 밑에 사람이요.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눈이 휘둥그레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인을 위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백부장인 사람이 갈릴리 어부 손사람한테 가서 겸손할 줄 알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인을 고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회가 뭐 오건 안 오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수고가 내 자손 만대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거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기회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일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솔로몬은 겸손한 기도의 자세가 훌륭합니다. 쫙 성전을 쳐놓고 기도할 때요. 참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라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뭄을 만났을 때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근이나 재앙이 있을 때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기도하면 전쟁도 범죄도 가뭄도 기근이나 재앙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솔로몬입니다. 자, 이러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도 단점 또한 많이 있었으니 그의 단점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야, 역시 누구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지 않은 것은 싹이 났을 때 싹을 잘라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는데,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이 단점 잘못된 것 첫째, 솔로몬은요 결혼을 실패해요. 뭐를 실패한다고? 결혼을. 솔로몬은요 사랑의 결혼도 하지만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해요. 정략적 결혼. 예. 3장 1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잘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해서.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했을까요? 이게 정략적 결혼입니다. 제발 이것 좀 깨달으세요. 사랑하서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애굽 왕 딸하고 결혼하면 애굽하고 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어디를 쳐들어와? 사둔의 나라를 쳐들어오겠냐?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켜주셔서 평안해야지. 장가가 가지고 편안하려면 되냐 말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욕구 충족적 결혼, 정략적 결혼. 그래 너는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됐는데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딸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살면 잘 어울리잖아.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결혼은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이에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이다. 시작. 결혼은 조건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지금 뭐를 추구합니까? 사랑을 추구해요? 무슨 사랑을 추구해? 지금 결혼해가 애기가 몇인데. 조건을 추구하죠. 학교는 어디 나왔대? 직장은 뭐래?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부는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조건을, 물론 난 조건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보다 조건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실패하는 결혼의 결정적 영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러죠.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그냥 아무나 안 데려오고 자기 고향에 보내서 샤만 교수를 데려오죠. 왜? 아무렇게나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4천년 전에도 수준 있는 사람은 결혼을 수준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냥 정략적 결혼. 그러니까 세상에 결혼을 천 번을 부인이 천 명이야 천 명.
부인이. 이거 보고 제가 충격받은, 이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약이고 모시고 간에 심어잖아. 그런데 그 뿌리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뿌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게 뭐냐?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합시다. 예. 하는 말은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쪽 말만 맞으니까 아멘이 되면 아멘 하시고 거슬리면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유난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한쪽만 맞으면 그걸 인정하지. 그 부분만. 어떻게 양쪽 말이 다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맞으면 그거만 인정. 자, 솔로몬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다윗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의 본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뺏어서 얻은 여자가 바세바예요.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통해보면서 추론해보면 이 솔로몬은 좀 끼를 타고난 거예요. 끼. 끼를. 벌써 부모가 좋지 않은 끼를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막았어야 돼, 본인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 우상의 끼가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막고 그대로 물려받은 게 바로 하란이었어. 하란은 아버지의 잘못된, 그래가지고 하란은 타락을 하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거, 물론 부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이 솔로몬은,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에는 이게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 영향이 아니냐라고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난히 솔로몬은 성경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복잡했어요. 유난히. 왕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없대, 왕이.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천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백제 의자왕. 그래서 솔로몬은 결혼 생활을 실패한다. 두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성공보다 결혼을 성공하세요. 예, 결혼 생활을 성공하자. 시작. 결혼 생활을 성공하자. 결혼 생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제가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1년 내내 신방을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부부가 건강한 가정. 맨날 신방 가도 복잡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부부가 좋지 않은 가정.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결혼 생활을 성공시키십시오. 쉽지 않지만 중요하기에 노력하세요. 뭐 누가 잘못됐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누가 따지지 말고. 여자분들에게 이것도 부탁하고 싶어요. 어쨌든 가정에서 훌륭한 건 여자다. 예. 여자다. 훌륭한 남자 밑에 있는 훌륭한 여자라는 말은 잘 안 써도 훌륭한 여자 밑에 있는 훌륭한 남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가 훌륭하지 않으면 거반 누구 잘못이다. 예, 이 말이 반절만 맞는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또 반절은 맞는 말이라 이 말이야. 그래요. 훌륭한 남자 배우에는 틀림없이 훌륭한 어머니가 있든지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등신 같은 남자도 정말 똑똑한 여자 만나면 똑똑해져요. 근데 정말 괜찮은 남자요. 등신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배려버린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왜 목사님 여자한테만 자꾸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여자가 훌륭하니까. 여자가 훌륭하.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다 애기요. 애기요. 혈닥선이 없어. 뭐 여자가 잘 비춰? 아니요. 그건 밖에서 얘기고 집안에서는요. 여자, 남자가 훨씬 더 잘 비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내가 어디 나가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뭐 변덕이 여자는 팔뚝, 안 그려. 하여튼 남자들 삐치는 것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뭐 집안에서요. 아이고, 꺼뜯으면 죽어 낫는다는 거요. 두 번째, 솔로몬은 식생활을 실패해요. 뭘 실패한다? 식생활을.
참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은 신령한 사람은 먹는 것도 좀 신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입는 것도 신령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왜 요새 애들 막 청바지 여기다 막 일부러 찢어가지고 말이오. 막 살 다 내고 무릎이 팍팍 나오게. 그거 안 신령한 거예요. 유행은 따라갈지는 몰라도 안 신령. 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찢어진 것도 꼬매 입어야지. 왜 멀쩡멀 찢어서 입냐? 안 신령한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아침에는 보신탕 먹고, 저녁에는, 점심에는 살모사탕 먹고, 저녁에는 회 먹고, 계속 그런 사람이 맨날 생각이 뭔 생각만 나겠어요. 신령한 생각이 나겠어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솔로몬요 엄청 여러분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노밀가루 30배, 굵은 밀가루 60배, 살찐 소가 10, 소장의 소가 20, 양이 1배, 그게 수사순과 노루와 암산 살찐 새들이었다. 이걸 하루 먹었다는 거야. 우리 평생에 먹을 것 하루에 다 먹어버렸어. 성경은 철저하게 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뭔 먹지 마라 먹어라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6장 12절 가장 기도의 중심이 되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놨는데 전인은 평생 먹을 양식을 먹어버려 하루에 그러니 어떻게 죄예요 죄입니다 음식 잘못 먹는 것도 죄예요 맨날 보신만 하고 다니는 것도 죄입니다 아니 뭔 죄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니오. 사람이 먹기를 탐하면 되는가. 어쩌다 밥맛 없을 때 한번 가서 먹는 건 좋지만 이건 뭐 어디가 자른다면 그냥 그 밥 한 그릇 30분 먹는데 2시간, 3시간씩 가는 게 그게 제정신이요? 응? 그것이 이상한 정신이지.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보다 왕궁을 더욱 크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딱 성전보다 왕궁을 두 배로 크게 짓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보면 목사님들도 교회보다 사택이 좋은 목사님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돼요. 교회에는 오르간 풍금이 있는데 사택에는 피아노 있는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여러분 부탁해요. 아무리 주의 종이 돼도 내 집보다 주의 전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공사 기간도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 게 거의 두 배를 가까이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말하죠.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 네 번째, 사치한 생활이 잘못됩니다. 솔로몬은 사그리 금이에요. 그릇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솔로몬이 살을 때 국민들이 다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르호보암에게 정권이 넘어갈 때 여로보암이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당신은 좀 우리에게 편한 정책을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합시다 이랬으면 나라 분열 안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상의해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왕권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온하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국민을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들 르호보암은 뭘로 다스리겠다? 전갈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솔로몬 왕이 그런 생활을 할 때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삶이 싹으로 났을 때 그 싹을 빨리빨리 잘라가면서 자기를 정비해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왕 속에도 이런 잘못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말이오. 허물로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더 자신을 냉철하게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면서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화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 결혼에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돈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금오스를 섬기고 암몬의 몰록을 이런 우상을 막 가지고 여자들이 올 때 혼자 오는 게 막 우상을 가져. 그래가지고 나라의 만연대표. 그러니 나라가 어려워질 건 자명하죠. 영적으로도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 인간은 잘못해서 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아서, 말을 바꾸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세상이 한 시간에 솔로몬의 그 평생을 돌아다 봤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깨닫는, 오늘 여러분 삶 속을 다시 말씀에 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